저희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시키거든요. 자, 여기서 다리 들고, 손 들고, 자, 좋아요. 다음 포즈. 우리 왜 이렇게 좀 더 멀어졌거든요. 자, 이렇게 너무 짧은 행사. 됐어. 그쵸? 너무 짧죠? 아쉬워요. 너무 짧아. 방금 그 톤으로 한번 말해줘. 너무 짧아. 아, 이렇게 오랜만에 행사를 했는데. 자, 앨리스 집중. 앨리스 집중. 집중. 김소희 집중. 집중! 발리스 집중! 이렇게 짧은 팬싸를 했는데 저희 댄스온 첫 팬싸였잖아요. 살짝 공식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. 아니 그냥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하겠다고. 아니 진지하게 얘기를 하겠다고. 아니 지금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한 군데 모아서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하겠다는 얘기였지. 뭐, 아니 그냥 진지하게 얘기를. 캐리더님 하시죠. 오늘 이런 거 있잖아. 오늘 팬스원 첫 팬사를 마쳤는데 우리 앨리스 다들 소감이 어떠셨나요? 뭐 이런 거. 오늘 새로 사줄게. 어 이거 해리포터 아니야? 새로 사줄게. 해리포터 이거 한번 부러지지 않았어요? 오늘. 그죠? 언니 해리포터 이거 한번 부러졌었어. 그래. 아니, 그런 매력. 소희가 또 소또. 소희야 스트레칭 밴드 사줄게. 그렇다고 부실 건 없는데. 부실 것까지. 괜찮아요. 소감이 어떠세요? 소감. 야, 아직 안 끝났어요 저희 팬싸. 소감을 말하면 가야 될 것 같잖아요. 저희는 춤을 춰야 된다고요. 이걸 한 소감이 어떠세요? 저한테 물어봤는 거예요? 리더 공개됐나요? 죄송해요. 아 오늘 되게 재밌었고요. 30분이지만 그래도 되게 뜻깊은 시간을 보내봤습니다. 저희가 또 댄서 무대를 준비를 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출 거예요. 멤버들 준비됐나요? 춤출 준비? 네. 네.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. 와. 哈哈哈哈